39. 제도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도란 입체적인 형태의 대상물을 모양이나 크기의 일정한 규격과 규칙에 따라서 평면 위에 작성하는 도면을 통해서 작성자의 의도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말합니다. 제도는 가장 합리적인 전달 방법으로서 세계 공통어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계, 건축, 공작물 등 도면이나 도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산업국격 KS의 제도 통칙으로 각 공업 부분 전반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제도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정의 및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도란 무엇인가? 제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도란 입체적인 형태의 대상물이나 크기를 일정한 규격과 규칙에 의해서 평면 위에 작성하는 도면을 바로 제도라고 합니다. 자, 작성자의 의도를 도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동일한 내용으로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말합니다. 기본 단위로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도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면의 종류는 용도에 의한 분류, 내용에 의한 분류, 작성법에 의한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용도에 의한 분류는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도면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도에 의한 도면은 계획도, 제작도, 주문도, 승인도, 견적도, 설명도, 시방서가 있습니다. 계획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계획도는 작성의 기초가 되는 도면으로 설계자의 의도와 설계 계획을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제작도는 건설 또는 제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도면입니다. 주문도는 주문서에 첨부하여서 물건의 크기, 형태, 정밀도, 정보 등의 주문 내용을 나타낸 도면을 말합니다. 승인도는 주문자가 승인을 한 도면을 말합니다. 견적도는 견적서에 첨부하여서 의뢰자에게 견적 내용을 나타내는 도면을 말합니다. 설명도는 설계하고자 하는 내용의 구조나 기능, 성능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을 말합니다. 시방서는 설계도 외에 기본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내용을 문자나 숫자 등으로 표시하는 문서로 재료, 제품, 공구, 설비 등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앞서 알아봤던 것처럼 용도에 의한 도면은 여러가지 쓰임새에 따른 구분으로 도면이 분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내용에 따른 도면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따른 도면의 종류에는 조립도, 부품도, 상쇄도, 배선, 배관도, 공정도가 있고 전개도, 인면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조립도는 말 그대로 두 개 이상의 부품이나 조립 부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립에 필요한 치수 등을 표기하게 됩니다. 부품도는 물품을 상세하게 표시한 도면을 말합니다. 상세도는 어떠한 부분을 상세하게 나타내야 할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자, 배선 배관도는 배선 및 배관의 구조를 표시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자, 공정도는 물품의 제조 과정을 나타냅니다. 전개도는 물품을 전개해서 표시한 도면을 말합니다. 주로 포장 박스와 같은 도면을 그릴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인면도는 물품의 외형에 대한 각 방향의 도면을 직립 투상면에 그린 투상도를 바로 인면도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작성법에 의한 도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성법에 의한 도면은 스케치도, 원도, 사도, 청사진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도는 제도 초기에 연필로 자유스럽게 그리는 도면을 말합니다.
자, 원도는 켄트지 등의 제도 용지에 처음 그리는 도면을 말합니다. 사도는 원도 위에 트레이싱지를 올려놓고 연필이나 먹물로 그리는 도면을 말합니다. 청사진도는 사도가 여러 장 필요할 경우 청색의 관광지에 복제하여 사용되는 도면을 말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큰 공사에서 여러 곳에서 동일한 도면을 보고 작업해야 할 경우 이 청사진도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제도의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도의 규격화는 상호 간의 통일을 위해서 품질의 향상과 생산성, 견책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산업 국가들이 미국 공업 표준 규격인 ASA를 기준으로 각 나라의 설정에 맞게 공업 규격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각 국가들이 국제 규격인 ISO로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도 통칭은 1966년 KSA 0005로 제정되었습니다. 각국의 공업 규격을 알아보면 한국은 KS, 영국은 BS, 독일은 DIN, 미국은 ASA, 국제 표준 규격은 ISO, 일본은 JIS 제도 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도 용구 및 용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용구가 필요한데요. 캠퍼스는 여러분도 많이 한번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한쪽에는 침이 달려 있고, 한쪽에는 연필이나 샤프가 달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캠퍼스는 제도기의 대표적인 용구로서 원과 원호를 그릴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 캠퍼스를 사용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사용하게 되고요. 원호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데컴퍼스, 스프링 캠퍼스, 빔 캠퍼스, 비례 캠퍼스가 있습니다. 자, 스프링 캠퍼스는 75mm 이하의 작은 원이나 원호를 그릴 때 사용하고, 양쪽 다리 사이에 나사를 조절하여서 원호의 크기를 조절하는 캠퍼스입니다. 디바이더는 캠퍼스와 마찬가지로 제도의 대표적인 제도 용구가 되겠습니다. 선이나 원주, 각도를 등분을 하고 자에서 치수를 도면으로 옮길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디바이더는 양쪽 끝에 연필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둘다 침이 달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면을 좀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먹줄펜은 다른 말로 오구라고도 합니다. 잉크나 물감으로 오구의 종류에 따라서 직선 또는 원이나 원호를 그릴 때 사용됩니다. 이 오구펜은 제도기 끝에 까마귀 부리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습니다. 위쪽에 붙은 나사를 통해서 선의 굵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자, 작도시에는 작은 원, 큰 원, 곡선, 직선의 순으로 긋게 됩니다. 삼각자는 각이 90도, 45도, 45도인 삼각자, 90도, 30도, 60도인 이등변 삼각자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주로 이 삼각자는 T자 위에서 수직선과 사선을 그릴 때 사용이 됩니다. 삼각자로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각도는 15도의 배수인 15도, 30도, 45도, 60도, 75도, 90도, 105도, 120도, 135도, 150도, 160도가 있습니다. T자는 T자 형태로 긴 자에 짧은 자를 직각 형태로 결합한 자를 말합니다. 좌우의 머리 부분을 제도판의 가장자리에 위치시키고 상하로 이동을 하면서 수평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운영자는 셀룰로이드나 얇은 나무로 된 곡선자를 말합니다. 이 캔버스만으로 그리기 어려운 복잡한 곡선이나 원호를 그릴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축적자는 저 때는 스케일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도면의 축적대로 길이를 알수 있는 자로서 3면에 6가지 축적이 표시되어 있어서 삼각 스케일이라고도 합니다. 형판은 셀룰로이드나 아크릴로 되어 있는 판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수치별로 구멍이 뚫려 있는 판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원 모양이 있고, 타원 모양도 있고, 네모 모양도 있고, 삼각형 모양도 있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밤색빛의 반투명한 자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형판이라고 합니다. 형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한 원이나 사각형, 타원, 기호, 문자 등을 원하는 치수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도형 연필은 H와 B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H 계열은 연필심이 딱딱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강도가 높고 색이 연하게 되며 H부터 9H까지 있습니다. 이 H 계열의 연필은 제도에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B 계열은 연필심이 부드러운 정도를 나타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심이 무르고 진하며 대부분 스케치나 데생 등을 그리는 미술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HB는 연필심의 강도와 어두운 정도가 중간 단계이고 주로 필기용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있는 책상에 연필이 있다면 연필의 심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B이거나 HB일 것입니다. 이 밖에 제도 용구로는 각도기가 있으며 지우개 판이 있습니다. 자, 제도 용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도에는 주로 켄트지와 와트만지, 청사진지, 트레이싱지가 사용하게 됩니다. 켄트지는 주로 연필 제도와 먹물 제도에 주로 사용하는 용지이며 원도에 사용됩니다. 이 원도가 무엇인지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죠? 와트만지는 최고급 색채 용지로 수채화를 그릴 때 많이 사용됩니다. 청사진지는 청색계나 자줄계통으로 용지를 프린트한 뒤 스케치나 렌더링에 주로 사용됩니다. 트레이싱지는 반투명 황산지를 말합니다. 연필이나 먹물 제도가 가능하며 사도를 그릴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 트레이싱지는 파스텔 등을 통해서 앞뒷면의 명암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제도 용지로는 밀홍지가 있고 방한지가 있습니다. 방한지는 종이 자체에 격자가 표시되어 있는 모는 종이를 말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여기에다가 레터링 수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예전 생각이 많이 나네요. 척도는 물체를 표면에 표기할 때 실제 크기에 대한 도면의 크기 비율로 스케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척도는 도면에서 표제란에 기입하게 됩니다. 자, 실척은 현척이라고도 하며 실물과 같은 크기로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축척은 실물을 일정한 비율로 축소하여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면에 1대1로 그리기 힘든 큰 물체를 축척에 의해서 그리게 됩니다. 배척은 실물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여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축적과 반대로 작은 물체를 도면에 1대1 크기로 그렸을 때 알아보기 힘들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작은 물체를 확대하여서 그리는 도면을 바로 배척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 NS는 non scale로 비례척이 아닌 도면을 말합니다.